안녕하세요, 뉴지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없이 기타를 구매하실 수 있게 기타를 추천해드리는 기타 이거 사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용 기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와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은 기타를 배우고 싶어도 기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쿨렐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키와 몸집이 작아서 우쿨렐레로 먼저 시작해야겠다는 분들은 어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현악기에 코드를 외울 때 보통 이 왼손의 손모양으로 코드를 외우게 되는데 그 코드의 손모양을 많이 연습해서 반사적으로 코드가 생각나야 연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쿨렐레에서의 코드 모양이 이 기타의 코드와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쿨렐레의 G코드 모양은 기타의 D코드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때문에 우쿨렐레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기타의 코드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우쿨렐레 코드와 기타 코드를 헷갈려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타 D코드를 보고 선생님 이거 G코드인데요? 라고 하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 거대한 일반적인 크기의 기타를 아이들에게 연주하라고 주기에는 자세가 잘 나오지도 않아서 힘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줄의 장력도 너무 강해서 손가락 끝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하고 미래의 기타 연주자가 꿈이라면 이 불편하고 손이 아픈 것을 잘 참으면서 연주를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와, 기타 너무 어렵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기타를 금방 포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린이 전용 기타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한 기타입니다. 그 기타의 이름은 헥스의 범블비입니다. 범블비는 슈퍼미니 기타로 길이가 79.2cm, 폭이 8cm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우쿨렐레를 연주하듯이 아주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작은 사이즈 때문에 현장이라고 하는 줄의 길이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의 장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코드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범블비를 사용하게 되면 기타를 연주할 때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타가 쉬워지게 되면 아이들이 기타의 흥미와 재미를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컨셉의 기타를 헥스에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도 보시면 이렇게 3프렛에 귀여운 벌을 인레이로 넣어놨고요. 아주 귀엽죠? 헤드도 클래식 타입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와 새들에도 울림이 굉장히 좋은 본을 사용해서 재료에도 신경을 쓴 것이 보입니다. 범블비는 세 가지의 나무 조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기타 나무 조합인 스프루스탑의 샤펠 추구판을 사용한 100S가 있고요. 100S는 밸런스가 아주 좋은 해상도가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판과 추구판에 모두 샤펠을 사용한 120S가 있습니다. 바디 전체가 샤펠이라 어두운 색을 띠고 있고요. 저음이 강조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루스탑의 메이플 추구판을 사용한 170S가 또 있습니다. 추구판에 이렇게 플레인 메이플을 사용해서 나무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밝고 화려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알맹이가 있는 두터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새 기타 중에 마음에 드는 음색이나 색깔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만 따진다면 해상도가 좋은 100S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100S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 120S와 170S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방을 보시겠습니다. 헥스의 가방은 언제나 실망을 주지 않죠. 범블비에도 아주 좋은 멋지고 실용적인 가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띄고 있고요. 열어보면 안쪽은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고요. 넥을 잡아주는 스트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헤드 쪽과 브릿지 쪽에 딱딱한 천을 하나 더 떼놨고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넓게 네모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에는 역시나 헥스가 잘하는 이 아래 엔드핀 보호 패드가 있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박음질을 해놔서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깨끈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겉면은 딱딱한 천, 안쪽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귀엽게 만든 가방이었고요.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사운드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이 현장이 길지 않으면 원래 출렁출렁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고요. 코드 연주나 핑거스타일 연주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소리에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해상도가 좋은 100S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120에서는 저음력이 부각된 소리가 좋았고요. 170S에서는 알맹이가 있는 똘망똘망한 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악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용 슈퍼미니 기타 범블비를 리뷰해봤는데요. 작은 크기에 손이 아프지 않은 기타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성인분들이 여행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디 놀러 갈 때 연습용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